오늘 우리 장시 양시장이 아주 강력하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이 정말 놀라운데요. 선물시장 안에서는 2조 원 넘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담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안에서도 6천억 원 넘게 현재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반도체 대형주들이 오늘 시장을 정말 강력하게 견인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도체의 힘, AI 반도체의 힘이 전력, 전선 분야에도 퍼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흐름 보여지고 있는지 이 부분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순환매 차원에서 또 수급이 어느 쪽으로 붙어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최근에 디스플레이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고 가실까요? 오늘은 차량용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시장 조사 업체인 옴디아가 새로운 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원래 옴디아는 분기마다 한 번씩 이 연간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거나 하향 조정하는데 이번에는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이 약 10% 이상의 성장 흐름을 이룰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옴디아는 2에서 3%포인트 정도 이 상향 조정하는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옴디아 측에서는 이전 전망치 대비 14% 이상 상향 조정했고요. 올레드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11%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나 그 안에서 차량용 이 디스플레이 시장을 아주 크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이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CES 2030에서 내놓은 뉴 디지털 콕핏입니다. 사실 이러한 디스플레이가 과연 차량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2030년까지 이러한 디스플레이가 이 차량용 안에 분명히 탑재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무려 37인치에 달하는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이제 차량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어떤 게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장이 올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그 첫 번째일 테고요. 두 번째 기술은 바로 이 OLED 기술 그리고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는 그 기술이 이 앞으로의 주요 이 테크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전체적인 시장 업황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실까요? 최근 5년간 디스플레이 산업은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시장에서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움직이긴 했지만요. 지난 5년간의 시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디스플레이 관련주 사실상은 바닥 흐름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전체 디스플레이 글로벌 시장은요. 214조 9,200억 원대를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향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2021년에 피크아웃을 찍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시장은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2027년까지 수익 증가율이 2에서 4%대가 전망된다라는 최근 들어서 새로운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LG 디스플레이 OLED TV 패널 출하 추이는요. 2024년 들어서 다시 한번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디스플레이 시장은 좋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지금보다 더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전장용 디스플레이 시장이 당장의 수익성 에는 큰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은 점점 성장하는 시장이라 업계 전체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나 10인치 이상의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2027년까지 차량용 안에 들어가는 그 비율은 점점 더 커질 예정인데요. 2024년에는 10인치 이상의 디스플레이가 전체 시장 가운데서 6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2025년에는 63.9% 그리고 77.6% 2027년에는 80%까지 달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10인치 이하의 디스플레이는 2024년에 31% 그리고 2027년까지는 19%로 오히려 쪼그라들 예정인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인치 이상의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차량용에 더 많이 탑재가 되게 되면은 그만큼 디스플레이 시장은 점점 더 수익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주가 흐름과 함께 연결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신유정 앵커와 다음 시그널 함께 만나보시죠.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 반도체, 특히나 인공지능 관련 섹터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애플이 오늘 밤에 인공지능을 탑재한 아이패드를 출시하게 되면 인공지능 시장이 또 어떻게 확대가 될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오늘 시장 안에서 더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AI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AI 랠리의 진짜 수혜주는 전력, 전선 분야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시대가 돌아가게 되면 정말 더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분야인데요. 지금 어떤 부분에서 전력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냐 그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 중심의 반도체 새로 만들어지는 신규 공장에서 엄청난 양의 전력을 수요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발전 단지에서 가장 많은 양의 전력을 필요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수요처에서는 24시간 운영을 하는 고용량의 전력 공급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점차 더 많은 양의 전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에 함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이 전력 인프라가 많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교체될 필요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그 수요도 지속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부분이 또 두각을 받을 것인가 그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지금 전선 전력 섹터가 아직도 성장기다. 이제 정말 슈퍼사이클에 돌아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이 센터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초고압 변압기 섹터가 좀 두각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AI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공장에서는 정말 24시간 많은 양의 고용량의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초고압 변압기의 수요가 점차 더 늘어날 것이다 하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안에서 정말 10%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HD 현대 엘렉트릭인데요. 전 세계에서 이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5개 미만으로 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현대 엘렉트릭이 수출량으로도 기술력으로도 내뿜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기업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국내에서 함께 두각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효성 중공업과 LX 엘렉트릭입니다. LX 엘렉트릭이 이 두 기업에 비해서 아직 초고압 변압기 부분에서 큰 두각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세 기업이 초고압 변압기 섹터에서 좀 더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분야에서 전력을 더 필요로 하게 될까요? 이렇게 고유가 시대가 이어짐에 따라서 원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전쟁 상황에서 이제 재건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금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수요량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 때문에 전선 인프라 그리고 전력량이 계속해서 더 필요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 G7에서는 석탄 화력 발전을 폐지하겠다. 이 폐지라는 다소 강력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포함한 G20 국가에서도 이 석탄을 완전히 좀 대체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더 커지고 있는 건데 지금 서울시에서도 최근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3년까지 50% 감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 상황이어서 전선 전력 섹터가 더 자극받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과 함께 해저 케이블 설치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국내 해저 케이블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도 수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섹터여서 이 관련 분야로 LS전선, 대한전선과 같은 섹터들, 종목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LS와 관련된 기업들이 특히나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력 관리 종목들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